어제 경남 진주에서 20대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들은 인터넷 맛집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어제 오후 26살 이모 씨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승용차입니다. 경찰은 이들이 국내 맛집을 해외에 소개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이 사이트 게시판에서 함께 가실 분이란 제목으로 이달 초에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.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. 숨진 이 씨 등 4명은 SNS를 통해 자살 방법을 논의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지난 19일 경남 김해에서 만나 진주로 이동한 것도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이 씨 등이 숨진 채 발견된 승용차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와 타다 남은 연탄, 수면제, 소주 등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들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자살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유족 측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뭐 자살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이나 그런 건 일체 동향은 없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또 휴대전화,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주변인과의 관계를 살피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다각도로 조사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